한우주 씨, 가죽 당긴 박스를 밖에 둬서 밤새 서류 맞는 바람에 가죽이 다 망가졌잖아요.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. 나 그 박스 건드린 적도 없어요. 그럼 누가 한 건데요? 여기서 가죽 옮기는 사람 한우주 씨밖에 더 있어요? 진짜 아니라니까. 왜 그래요? 그럼 누구예요? 어? 누구라니까요? 대체 무슨 일이에요? 두 사람 왜 언성 높이고 있어요? 한웅주 씨가 물품 관리를 잘못해서 가족이 다 망가졌습니다. 글쎄,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. 엄마, 저 너무 억울해요. 한웅주 씨, 여기는 회사예요. 엄마라는 호칭은 좀 피해줘요. 어떻게 된 일인지 유미자 씨가 설명해봐요. 제 1라인 물품 관리는 한웅주 씨 업무입니다. 설령 가죽 박스를 마당에 내놓은 게 아니라 해도 한웅주 씨가 확실히 점검했다면 가죽이 망가진 사고는 없었을 겁니다. 유미자 씨 얘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? 아니요. 그렇다면 유미자 씨에게 틀린 게 없네요. 이 사고의 책임은 한웅주 씨한테 있어요. 네, 제가 잘못했습니다. 그래요. 사고 경위서 쓰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세요. 홍주한테 왜 저렇게 쌀쌀맞아? 11월 서리도 저보단 덜하겠네. 한홍주 꼴 좋다. 사장 딸잡시고 있는 것만 없는 것만 다 떨더니. 아이, 마음씨가 저렇게 고약하니. 디자인까지 취해줘서 고달순 씨한테 밀리다 못해 공장으로 쫓겨나기까지 해야지. 아우, 이참에 고달순 씨가 그냥 한우 저거 그냥 확 눌러버려야 되는 건데. 고달순? 아까 그기 집에? 홍주가 그것 때문에 쫓겨난 거였어?